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천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성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경기도 농업인들의 현실정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도청 그리고 교육청에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농업을 비롯한 농업계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과 경기 침체로 인한 물가 급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악화 등 농업농촌에 대한 어려운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축산물의 폭락, 사료값을 비롯한 농자재의 40% 이상 가격 인상 등 점점 농업인들의 살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은 우리 도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가들도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 물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 1,409개 학교 79만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예산 지원입니다. 경기도의 농업 인구는 현재 약 28만 명입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인 1,400만 명의 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의 예산은 2조 1,800억 원이 증액했음에도 정작 농업 예산은 불과 135억 원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023년도 3.5%, 올해는 3.3%로 도리어 삭감된, 감액된 것입니다. 이러다가 농업 예산이 농업 인구 비율처럼 2%로 내려가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연 지사님,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굳이 농업 예산 인상에 대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농업인들에게 지원됐던 예산을 사업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삭감되어 있던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워주셔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위는 농업인들의 노력에 보답하고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사업을 지사님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234억 원, 작년에는 250억 원으로 총 484억 원이 소요된 이 사업은 한마디로 경기 농업인들에게 한 줄기 담비 같은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경기도의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최대 30% 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경기도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준 큰 성과를 거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농업인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경기도 농산물 할인 쿠폰 또한 농업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농업인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경기도 농산물 할인 쿠폰 지원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퍼주는 사업이 아니라 농업인들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므로 올해도 지원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 담아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경기 농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농업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저희 농정해양의 위원님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28만 명의 농업인들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힘을 주신다면 저희 농정 1,400만 도민들을 위해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로 보답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농업인들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2년 동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